전 국민의 치매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국민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난 19일 대한노인의 중앙에는 월드케이팝 센터 글래스홀에서 새 시대 치매 예방 국민 캠페인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치매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통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예방을 위한 움직임을 사회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국민들이 치매에 대한 경각심이나 치매 예방에 대한 그러한 소위 그 관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온 가족이 치매에 대한 경각심과 또한 예방을 하는 그러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은 치매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치매에서 예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매 예방하는 신나는 캠페인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건강한 우리 노인들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